안녕하세요. 답트레이더스 라일리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리포트는 파인테크닉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걸 준비한 이유는 저평가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계속해서 종목이 신고가고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그렇고 월봉으로 보셔도 그렇고 연봉으로 보셔도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금요일에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또쭉 밀어 올리면서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포트를 계속 찾아봤는데 리포트는 3월에 나온 게 제일 최근이고 그 당시랑 지금이랑 주가가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오후에 올려드렸던 건데 보시다시피 오늘도 더 많이 샀죠. 그래서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이 종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포트는 없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종목을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파인테크닉스가 CB랑 BW를 발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가 사실 그동안은 적자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조달 목적이 시설 자금이죠. 계속 시설에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무사채 같은 걸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500억을 발행을 했는데 CB랑 BW를 합쳐서 그래서 요거랑 주담이랑 통화한 내용들이 있는데, 주담이 이 500억을 전체를 풀러블에다가 납품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전체는 아니다. 하지만 5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고객 납품사를 다양화하겠다. 뭐, 요런 뉴스, 요런 이야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납품을 다양화하겠다. 지금 현재는 사실 삼성이 거의 혼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런, 숨이 막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앞으로도 더 이제 폴더블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분기만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행이 다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남아 있는데 8월 달에 지폴드 3, 그다음에 플립 3 해서 이세개이두 가지가 다 8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 요 테스트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고 가격도 조금 낮추면서 이거 두개다 해서 뭐 190만 원대, 130만 원대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약 700만 대, 둘이 합쳐서 700만 대. 그러니까 갤럭시 Z 폴드가 30만 대, Z 플립이 400만 대 해서 한 700만 대 정도를 납품을 이쪽에 출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목표라고 했을 때이 여기에 납품하는 힌지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경첩인데 이게 접히잖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힌지입니다. 잘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요거를 납품하고 있는 이 파인테크닉스를 아마도 일정 매매 같은 관점으로 8월 달에 출시를 하게 돼서 요게 대박이 나면 당연히 여기에 납품을 하게 되는 파인테크닉스의 주가도 상승할 거다라는 걸로 가고 있고, 그동안 실적이 잘안 나왔던 거는 이제 실적이 잘안 나왔던 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가다가 좀 꺾였다가 지금 다시 8월 달요 양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수급적으로 기관에서 일정 매매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희망 회로인데 다변화된다라고 하면 뭐 애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향으로 매출이 추가로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같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고요. 역사적 신고가로 넘어간 만큼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시총은 3천억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높은 시총은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